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BTS의 새로운 이제 뮤직비디오 겸 앨범 트레일러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저보다 빨리 알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요 Map the Soul 7 인터루드 Shadow Comeback 트레일러라는 이름으로 비디오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BTS의 미발표곡 땡에 대해서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채널 성격상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이 저희 리액션 비디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갓세븐의 잭슨 웽 그리고 BTS의 땡 그리고 제이홉의 뭐 치킨 누드 수까지 제가 그냥 단순히 들었을 때 아 이것은 힙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뭔가 저희 채널에서도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이야기해봐도 상당히 괜찮은 음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 외에 블랙핑크도 코첼라 라이브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었네요. G-Dragon도 있고 저는 좀 많이 놀란 게 워낙 뭐 BTS라는 팀 자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힙합을 근간으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정상급 아이돌 그룹인 거는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대중적인 이런 상업적인 흥행 때문에 힙합의 약간 오리지널러티에 가깝기는 좀 어려운 약간 대중적인 코드의 힙합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이 티저 특히 이 슈가의 단독 티저 영상을 보고 이제는 좀 뭔가 그들이 하고 싶은 말 그들이 진짜 가슴속에서 래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음악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번 시간에 한번 그들의 어떤 생각을 특히 힙합의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BTS의 Map the Soul 7 Shadow Comeback Trailer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난 이 인트로도 너무 좋더라고. 약간 그 성공하고 싶은 약간 앰비션? 야망이 드는 인트로라고 해야 될까? 아, 지금 가사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가사에 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곡 가사들에서도 나올 수 있는 평범한 표현들이기도 한데 뭔가 BTS 같은 이제 완전히 그 정상급 네임밸류의 포지션에 있는 멤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데는 좀 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의 어떤 이제 랩 구절보다는 좀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그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그 욕망은 있잖아요. 진짜 구절 중에 지금 좀 의미 있는 구절이 또 있죠. 도망쳐봤자 날 따라오는 저 빛과 비례하는 그림자. 사실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인 표현이잖아요. 항상 빛이 있으면은 사람은 또 그림자도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꼭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내가 또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약간 그런 내용들을 암시를 하고 있죠. 아,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고 도망은 차선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 진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화려한 삶 뒤에는 굉장히 엄청난 부담감도 있고 많은 고민들이 또 뒤따라오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가사가 이거 너무 좋아. 저는 사실 BTS의 팬은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BTS에서 인상 깊은 래퍼들 하면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왈레랑 콜라보를 했던 뭐 랩몬스터 aka 이제 RM이나 뭐 최근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왔던 제이홉 같은 그런 래퍼들인데, 사실 제가 슈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이 벌스들을 듣고 나서 가사를 너무 잘 쓴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썼어요. 사실 요즘은 래퍼들도 진실된 가사를 쓰는 래퍼들도 있지만 약간의 기믹을 섞은 가사들도 많은데, BTS 여기 슈가 같은 경우는 가사가 굉장히 리얼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 같기도 하지만은 저한테는 좀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느낌을 가진 곡인 것 같아요.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이제 여기는 창공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나죠. 성공을 하면 할수록 실패라는 거는 너무 한순간이고 굉장히 좀 무서워질 때가 가끔씩은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추락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우니까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약간 나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훅이 들어가는 파트는 진짜 압권이네 여기서. 약간 아까 슈가의 벌스는 약간 빛을 형상화했다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슈가의 벌스는 약간 그림자? 예, 빛과 어둠을 약간 이런 걸 표현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로파이한 사운드가 진짜 인상적이네요. 오우. 너가 도망칠 수는 없어, 어딜 가든지. 왜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추측이 맞는 것 같은 게, 항상 빛과 그림자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함께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성공과 실패를 항상 가슴에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운명이다.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셀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BTS의 Map the Soul 7 Interlude Shadow Comeback 트레일러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가사 진짜 좋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슈가가 이렇게 가사를 잘 쓰는 멤버라는 거를 BTS의 어떤 오리지널 팬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전 이제 알았어요. 그 아까 근데 처음에 인트로 나오면서 I wanna be로 계속 시작되는 구절은 아 진짜 압권이었어. 굉장히 좀 그 앰비션, 진짜 아 성공을 해야겠다, 투지를 끌어오르게 하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날기 전에 시동을 걸면서 예열을 하는 과정을 약간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슈퍼스타지만 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제 외로운 존재이고
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비디오였어요. 아 진짜 좋네요. 이런 바이브로 앨범이 나온다면 저는 진짜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 뭐 BTS의 많은 곡들을 들어본 사람은 아니라서 힙합 음악을 지금까지 쭉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퀄리티와 이런 바이브에 이런 가사라면 아 진짜 이거는 끝내주는 힙합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